아니요, 김성현님, 푸시프레스의 존재는 단순히 무게를 많이 치는 게 아니라 힙드라이브를 기를 수 있는 거예요. 힙드라이브. 무게, 그냥 단순적으로 봤을 때는, 아, 뭐야, 무게만 많이 치겠다. 저 치팅이네.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힙드라이브를 써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는 그냥 밀리터리 프레스하고 내가 푸시프레스 50kg 더 들면, 치팅해서 50kg 드는 게 아니라 내 힙드라이브의 기능이 50kg라는 얘기예요. 얘는 0kg, 내 힙드라이브는 50kg. 그럼 나중에 스내치나 역도 할때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을 뿐더러 데드리프트, 로우바 스쿼트, 뭐 멀리뛰기 다 도움이 될수 있는 거예요. 치팅이라는 게 아니라, 치팅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무게 이동의 방법을 배우는 거야. 힙드라이브는 여러분들 어디서든 쓸 수가 있어요. 운동에서요. 순간적인 순발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하고요. 농구, 특히나 농구나 축구나 다 써. 그럼 일일이 계속 고립만 해보세요. 나는 그럼 계속 그런 치팅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한 푸시프레스 해볼게요. 나중에 순발력 차이요? 수십, 수백 킬로가 차이가 나요. 그러고서 나중에 어, 나 점프력이 낮아. 이 소리 하고 앉았어요. 힙드라이브를 주면서 발목까지 올려서 발목 가동성과 그리고 발목의 근력을 기르지도 않았으면서 왜, 어, 난 얘, 왜 얘는 치팅하면서 이렇게 들었는데 나보다 참잘 뛰지? 치팅의 문제가 아니라 무게 이동. 무게중심을 이동시키는 그런 원리가 들어있는 거야. 치팅이라고 생각하는 푸시프레스의 장점이. 굉장한 잘못된 고정관념이에요. 왜 푸시프레스라는 이름이 붙었고 그 운동을 선수들이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내 관념에서는 무조건 고립운동인데 저거는 치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이 손가락질이랑, 그리고 자기 이해력에 통달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작정 까내리는 그러한 편협한 시선이 여러분들에서 굉장히 이제 걸림막돌이 되는 거예요. 헐드레버 하면 허리 무리 간다고요? 죄송하지만 밀리터리 프레스만 해도 무리가 가요. 여러분들은 진짜 죄송하지만 운동하시면서 여러분 몸을 혹사시키는 겁니다. 몸 좋아지기 위해선 희생이 따라야 되는 것. 부상도 더 많아질 거고요. 관절도 다 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그거 신경 안 쓰는 거잖아요. 그쵸? 하여튼 뭐 여러분들 우리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런 얘기 자주 하면은 안 좋지만, 근데 우리부터 시작해야 돼요. 진짜로 지금 혹시 트레이너분 보고 계시면 제발 부탁인데, 어떤 회원분이 이상한 뭐막 이런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면 뭐 이런 운동을 막 덤벨도 이렇게 하고 막 덤벨도 이러고 있든지, 아 잘못됐어요라고 하시면 안 돼요. 어왜 이렇게 하세요?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대답이 할줄 몰라서요. 아 이렇게 하면 여기 막 자국 묻었네. 아, 신나서 이럴 수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지금 할수 있는데, 아, 이거요? 제 어깨 다쳐서 지금 재활 운동하려고요. 나올 수 있어요. 아, 이거요? 아, 의사님이 이거 하라 그랬어요. 아, 저 외국에서 이렇게 배웠거든요. 이런 답이 나올 수가 있어. 무작정, 옛날에 제가 펜들레이 바벨로우를 처음에 알려드렸을 때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받냐면, 트레이너가 자꾸 와서 태클만 돼요. 펜들레이로 하면 그렇게 하면 허리 다쳐요. 얘기해서 어떻게 막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답답하다고 이런 얘기 많이 나왔어요. 가르치시는 분들부터 바뀌셔야 돼요. 진짜로. 왜? Why가 제일 중요해. 그럼 왜? 어떤 운동이든 다될수 있어. 근데 그것을 자기가 배웠던 거랑 틀렸다고 해서 무작정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좋진 않아요. 만약에 보디바딩 관점에서 직접 가르쳐주려는 헬스장 트레이너분한테 기분 안 나쁘게 제 운동을 설명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사람마다 틀리게 뭐 능력이 있지만 없다고 봐요. 내가 무수한 트레이너를 봤지만 딱한명 빼고. 우리 집에서 일하는 트레이너님은 저한테 항상 물어봐서 같이 정보를 공유해가지고, 아,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하는데, 다른 트레이너는 그게 절대 없더라고요. 자기 기준에서만 봐요. 코끼리, 코만 잡고 이게 코끼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다리만 움켜잡고, 아, 이게 코끼리구나. 꼬리만 잡고 이게 코끼리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회원 입장에서 하면, 일단 첫 번째는 자존감이 되게 많이 상하실 거예요. 열려있지 않은 관점을 갖고 계시면. 두 번째는 오히려 또 역으로 또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려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도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도, 아, 맞다! 마랑이 맞아! 마랑이 했어! 이게 안 돼요. 아, 마랑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저 유튜브만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해서 자기만의 관점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무작정 상대방 운동 관념을 지배하려는 생각은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뭐 수피님이 이 얘기했다고 해서 뭐저저 틀렸다고 하신 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럴 수 있죠. 사실적으로 봤을 때. 근데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생각의 차이고 경험의 차이고 관점의 차이. 이것을 여러분 두루뭉실하게 잘 생각해 줘야 돼요.